가난해서 시집도 가고 자식까지 둔 여인이 왕에게 발탁되어 궁궐에 들어가는데 바로 장녹수입니다. 장녹수는 희대의 요부이자 빼어난 예술가라고 평가받는데요. 노래를 잘해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맑아 들을 만하였다네요. 특히 그녀는 30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16살의 외모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장녹수는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젖먹이 다루듯 하고 왕을 희롱하기를 마치 노예 다루듯 하였다고 하는데요. 연산군을 전화로 부르지 않고 아명인 백돌아라고 부르며 치마폭에 싸고 놀았답니다. 이는 연산군이 어머니에 대한 애정 갈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네요. 연산군의 총애를 받으며 정치를 좌지우지했는데요. 모든 상과 벌이 그녀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기생 옥지화는 장녹수의 치마 한번 잘못 밟았다가 차명에 처해졌고 조정 대신들은 반발 없이 그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중종반정이 일어나 장녹수는 지금의 서울시청 자리에서 참수형에 처해졌다고 하네요. 분노한 군중들이 기왓장과 돌멩이를 던졌고 돌무더기가 산을 잃었다고 합니다.